써네요.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아미고 한 분이, 제가 이상 시인의 오감도를 지스트 학생들이 연구해서 물리학적으로 그 오감도 시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상 시인이 거기에다 어떤 뜻을 담았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긴장, 불안, 갈등, 싸움, 공포, 죽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 아이들이 무섭다고 한다. 이게 그 시의 주 내용이니까 한글로 적혀진. 근데 문제는 숫자예요, 숫자. 나열된 숫자. 요거.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물리학도들이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뒤집어진 숫자판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세 명의 학생과 교수가 오감도를 분석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YTN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을 YTN의 결론이 좀 쉽거든요. 연구팀은, 이게 YTN의 그 뉴스에 나온 결론인데, 연구팀은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여기서 도넛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 숫자가 이렇게 원기둥하고 도넛 모양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이 입체적인 모양을 평면에다가 적었다 이거예요. 입체적인 모양을 평면에 적었다. 우리 화가들이 입체성을 평면으로 이렇게 환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원근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색의 대비를 활용을 해서. 그러듯이 시인 이상은 이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게이 도넛 모양이었는데, 이거를 나열된 숫자판으로 보여줬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이고. 그러면 이 시인 이상이 오감도에서 이 도넛을 도대체 뭐라고 봤는가를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YTN은 좀더 쉽게 전달해야 되니까 논문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그래서 연구팀은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표면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 그 숫자들은 마치 MRI처럼 내부의 상태, 즉, 이 세상의 속살, 이 세상의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석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려져서, 표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사회의 내부를 투시하고 진단하는 것이 시인의 책무라는 것이 이상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요게, 시인은, 그리고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좀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오감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침습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진단할 때 MRI 찍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개구리 해부를 하지 않고 그 비침습 측정이라고 하던가 그거를 해부하지 않고 내부를 볼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술가의 책무라는 것이죠. 이상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 도넛 구조를 숫자로 나열한 그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술가의 눈은 바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시인이지만 이제 그건 예술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요, 이 도넛하고, 빨대처럼 이렇게 둥근 관의 이미지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촉근에서 나와요, 촉근. 촉근이 이렇게 생겼다. 촉근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은, 11차원 평행 우주. 그러니까, 11차원 우주에서 말려있는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것은 4차원인데,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말려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1차원 우주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주론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06년에 제가 눈동자의 우주 그림으로 넘어오기 직전 그림이 이거예요. 도넛 형태에다가 2006년 상반기에 그린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 도넛 형태에다가 이제 이 20세기 세상의 어떤 갈등, 무서움, 그러니까 이상 시인이 자기 시에 담고자 했던 오감도에 담고자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 진단을 이미지 아이콘화 시켰는데 상징화 시켰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개 숙인 사슴이 나와요. 지금 좀저 멀리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인 사슴하고 고개 숙인 사슴 뒤에 있는 거는 통곡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고 그 좌측에 보면은 스텔스기와 해구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역의 천지빗개가 나와요. 천지빗개. 독립문 나오고, 스텔스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큰 에로우, 잃어버린 도난당한 핵무기, 브로큰 에로우하고, 이제 잠겨진 열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학사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나오고, 분해된, 부서진 기계, 가 나오고, 그다음에 핵 나오고, 그다음에 부러진 전화기가 나와요. 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뭐 남북한의 직선 뭐 직통 전화가 뭐 연결됐다가 끊어졌다 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2006년 그 전후에. 그래서 이제 부러진 전화기, 그다음에 구멍난 철모가 나와요. 헬멧. 그러니까 전투 전쟁에서 죽은 군인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나오는데 이건 또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고고와 종교, 십자가, 이 초승달은 무슬림, 그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부처상도 있고 유대교 상징도 있죠. 여기 보면은 예, 종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버섯 구름이 나오죠.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우려를 한 거죠. 핵전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거 결국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20세기 2006년에 제가 본이 지구의 문명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근데 그걸 도넛 모양으로 그렸죠. 저는 이제 이게 우주의 구조라고 봤기 때문에 도넛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이 이제 도넛 모양이 우주의 구조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쯤에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라는 책에서 그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구조는 그 사과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그 사람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도넛 모양을 좋아했고, 인간의 그 위상기하학이라고 하던가요? 인간의 기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도넛 모양이거든요. 이제 구멍이 하나 가운데 뚫려 있는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그컵하고 도넛하고 인간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좀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제가 이 현대 문명을 도넛 모양에다 이렇게 아이콘화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삼조고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고구려에 대한 저의 그 어떤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는데 홍익인간 홍익재물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미 그런 뜻으로 여기 삼조고도 삼조고하고 봉황하고 이제 합친 모양인데 삼조고가 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화천대유가 없잖아요. 천지 빗괴가 있고 이제 어쨌건 그리고 2006년에 이 눈동자의 우주로 넘어가기 직전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고민하는 그림을 그려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붙였어요. 관 아비투스 움벨트예요. 아비투스와 움벨트는 이제 세계 관을 의미하는 거고 맨 앞에 한글로 붙인 관 또한 한글로 붙인 여기 잘안 보이시죠? 네. 관 또한 이제 세계 관의 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관이잖아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이런 어떤 관의 구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글을 쓰고 한자를 안 쓰는 이유는 그 의미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중의법적으로 다 담고 싶기 때문에 관이라고만 제목을 달고 이제 한자를 괄호 열고 뭐 한자 이렇게 안 붙인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투스 움벨트, 관 아비투스 움벨트라는 작품을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해 2006년에 딱 떠올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수묵화를 좀 하다가 2006년까지 좀 하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 있잖아요. 라이브 와이어라는 도체라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관을 구부린 형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관을 구부린 형태로 이렇게 인간의 모양을 철사인데 하나의 선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라이브 와이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도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 그리다가 그 다음에 역사의 단절이라는 이 끊어진 관의 형태예요, 요거. 이 끊어진 관의 형태로 DNA처럼 꽈배기 모양으로 해서 역사의 단절이라는 또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 2006년에 이걸 눈동자의 우주로 갈아타기 전에 이제 그림을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 그림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이제 그 이상 시인이 오감도라는 시를 쓴 것과 거의 의도가 일치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오감도를 그 당시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건 뭐 방송을 한번 찍긴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해한 시 이상의 오감도 물리학으로 비밀 풀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언스 뉴스. 아, 이거는 YTN 사이언스고. 잠깐. 일제강점기 대표적 시인 이상은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기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오감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자, 이 정도만.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감도는 세상을 MRI처럼 이렇게 진단을 하고자 하는 도구였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또 하나 아, 오감도 얘기 먼저 하고 제 입장에서는 요게 진단이었고 2006년도 이 그림이 그러면 눈동자의 우주로 전환하는 건 뭐였냐면 진단이 끝났으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바꿔봐야죠 세상을. 그런데 이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제가 떠올렸을 때 이거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걸 그때 바로 느낀 거죠. 아 이건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눈동자의 우주 그림만 그리게 된 거죠. 2006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달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거 달 그림 안 보여준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보다 이제 낫겠다. 이렇게 달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거는 축적하는 태양 여기다 이제 꽃행성 그릴 거고 그래서 행성이 있는데 태양과 달이 거의 동급의 크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 달을 테이아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면 아예 테이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다시 바꿔야 돼요. 로 하려다가 테이아로 하려다가 테이아라는 것은 서양 천문학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처음에 지구형 행성이 두 개 있다가 이 두 개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지구가 되고 그때 부딪힌 충격으로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간 파편이 그러니까 테이아와 가이아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이아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간 또는 테이아의 일부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이 지구 주변으로 마치 그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튀쳐나갔다가 이렇게 고리를 형성했다가 그게 뭉쳐서 달이 됐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가장 좀 공인된 이론이에요. 달의 형성에 대해서. 그래서 달에 대한 그건 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테이아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리면 그릴수록 이거는 이 동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동양적으로는 우리가 그 임금님 뒤에 보면은 1월 5학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양 오행을 의미하는 건데 1월은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태양이 아빠고 달이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음양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물론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죠. 태양이 중요한데 달이 없었으면 어차피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아미고들한테 이렇게 네,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를 마더 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엄마 달 엄마 또는 엄마 달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크레이터가 특히 많은 이유는 이렇게 크레이터가 특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달의 뒷면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의 앞면하고 뒷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면은 뭐 바다처럼 이렇게 잔잔한 곳도 있고 그런데 뒷면은 거의 크레이터 투성입니다. 뒷면은. 그 왜 그러냐면은 달이
이 달이 밀도가 달라가지고 밀도가 높은 쪽을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달의 뒷면을 보여주질 않는 거죠. 항상 앞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천문학자들, 물리 천문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달의 뒷면 탐사도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뒷면을 가면은 크레이터가 무수하게 많고 굉장히 큰 것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공룡 대멸종 때 부딪혔던 그 급의 소행성들이 달의 뒷면에 굉장히 많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크레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은 달의 뒷면을 표현한 거예요. 앞면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여러 번의 멸종이 더 있을 뻔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달이 그 소행성하고 대신 부딪혀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약간 자기희생적인 그 엄마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자기희생적인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위기 때는 자식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희생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달의 뒷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달과 태양의 중력으로 조수간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이 지구 생태계에서 밀물과 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최초의 그 세포가 형성된 것도 밀물과 썰물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검증을 안 해봤고,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거기서 생명 다양성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그로브 숲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달이 우리 지구 생명체에게 왜 엄마 같은 존재인가? 세 번째. 이거예요. 빙하기 때 멸종할 뻔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멸종을 면했느냐? 우리가 해안가 동굴에 가면은 동굴 근처에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조개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패총이라고 그러죠, 패총. 그거를 먹고 산 거예요, 빙하기 때.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온통 이제 눈이 쌓였어요. 육지는 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그눈 쌓인 육지에 있다가는 맹수들한테 잡혀 먹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나무도 다 이제 눈에 덮였어. 눈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m 쌓여 버리니까 빙하기 때 뉴욕에 쌓인 눈 높이가 200m예요.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한 포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직 얼지 않은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다. 바다로 가서, 그때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조개하고, 낙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게, 이런 거 먹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기사에 나오죠. 이 링크는 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빙하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가 있어요. 화산 폭발을 하면 화산재가 한 2m 정도가 쌓여요. 그래서 백두산 폭발했을 때 일본에 쌓였던 화산재가 한 2cm인가? 그 정도. 근데 그게 압축됐겠죠? 그 백두산 폭발 시기에 그 화산재 지층이 있어요, 일본에. 일본까지는 알아가서 쌓인 게 2cm인가 20cm인가 그렇고, 평양 시내에 그 당시에 2m가 쌓였다는 거죠. 백두산 폭발했을 때. 백두산 근처는 뭐 그냥 몇 미터가 쌓였는지 2m보다 높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게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한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한, 그걸 다 긁어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화산이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화산재가 또 온통 뒤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만 온 게 아니라 빙하기하고 화산 폭발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직 얼지 않은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로 먹었느냐? 홍합하고 해조류를 먹은 거예요. 그 조개하고 해조류를 먹고 산 거죠. 가끔 가다가 이제 낙지하고 게 이런 거 먹은 거죠. 구워가지고. 아무튼 조개를 가장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패총이다. 이렇게 나오죠. 패총. 패총이다. 그리고 추워서, 어디서 생존해야 돼요? 바닷가? 동굴에서. 동굴을 찾아야만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 떴을 때 이제 나와서 조개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살아남은 그 조건에 간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얼지 않은 해안가 동굴을 찾은 소수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현생 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갯벌이 초기 인류의 생명줄이었다. 근데 그 갯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달의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몇 가지 이런 역사 지질학적인 물리 천문적인 역사를 연구해 봐도 달은 엄마의 자격이 있다. 이 지구보다 작지만 지구 위의 생명체 입장에서는 엄마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목을 마더문으로 해야 되겠구나. 엄마 달 또는 달엄마로. 한글로는 달엄마가 좋을지 엄마 달이 좋을지 지금 계속 제가 결정을 못하겠어요.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고. 영어로는 마더문이 훨씬, 문 마더보다는 마더문이 훨씬 이뻐요. 이게 그 언어의 순서가. 그리고 영어의 순서이기도 문법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근데 달엄마냐 엄마 달이냐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거 뭘로 해야 되나. 며칠 동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미고님께서 한번 달엄마가 좋다, 엄마 달이 좋다, 한번 좀 의견을 댓글로 짤막하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야, 오늘은 그래서 그 1월 부모 음양 오행설에 입각한 이 달을 엄마로 결국 달기로 했다 이거 하고. 이상 시인의 오감도는 그 숫자로 이 세상을 표현했고, 근데 이 세상을 과학도였잖아요, 이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인간도 도넛 모양이고 이 우주도 도넛 모양이라는 썰이 그 당시에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넛 모양의 숫자의 어떤 그를 공식화한 것 같아서 나열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도넛, 이 우주나 인간이나 이게 도넛 모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아비투스 움베르토 관이라는 그림을 2006년에 그렸었고, 그게 제 마지막 스모커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라는 영감이 오면서 이 그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진단하는 수준에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 나이가 이제 36, 37살 때쯤에, 바꾸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30분 됐네요. 찍었네요. 또 세상을 한번, 진단은 끝났는데, 이렇게 핵전쟁 없이 연착륙을 하도록, 그리고 또 선본홍제 유토피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또. 근데 어떻게 네 그림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아직도 그 과정과 원리를 이해 못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선본홍제 유토피아, 화본기통 선본홍제 유토피아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거는 직접 봐야만 믿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저는.